제자 갑질과 자녀 논문 끼워넣기 의혹에 음주운전, 성추행까지 최근 몇달새 전북대 교수들이 벌인 낯뜨거운 사건들인데요.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 중인 교수만 6명에 달합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 농생명대 이모 교수는 고등학생 자녀를 자신의 논문의 공동 저자로 끼워넣고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무용과 교수는 대외 성적표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용과의 또 다른 교수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유용하고 공연에 강제 출연시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외국인 시간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인문대 모 교수는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최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대 모 교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의 횡령 사건까지 교수가 9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이미 처분이 내려진 3명을 제외한 6명이 재판과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총장까지 나서 사과했지만 사후 조치에는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비위 교수와 피해자 학생들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가 이딴 교수들의 비위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면서 지역 사회에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